박명수 쇼. 자, 지난해 강제동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설립에 강력히 반대하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제천시 아스콘 공장 추진 업체가 강제동의 이제 그 추진 레미콘 업체에서 이제 또 아스콘 공장을 이제 추진하는데 제천시와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31일 오후 2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양쪽의 변론이 이어졌습니다. 다음 변론은 다음 달 21일로 1차 선고가 있기까지는 올해를 넘겨서 자 패소한 쪽이 다시 항소해서 고법까지 간다라면은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한편 제천시는 서울의 환경전문 법무법인까지 선임하고, 자,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.